Chapter 14, Question 1. A mortgage loan has a face value of $315,000, an interest rate of J2 equals 4%, an amortization period of 20 years, a term of 5 years, and an option to make accelerated bi-weekly payments. What is the amount of the accelerated bi-weekly payment rounded up to the next highest dollar? 1. $952. 2. $1,579. 3. $889. 4. $1,698. 자, 오늘의 연습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모기지 론이요. 페이스 밸류가 31만 5천 불이래요. 31만 5천 불 계약 금액이고요. 자, 이자율은 J2는 4%입니다. 아모타이제이션 페리오드가 20년짜리고요. 텀은 5년짜리예요. 그리고 옵션이 걸려있는데 엑셀레이티드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를 우리가 할 수 있대요. 자, 엑셀레이티드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는 기본적으로 바이위클리 2주마다 한 번씩 돈 내는 거고요. 2주마다 한 번씩 내는 건데 계산할 때 이 그냥 바이위클리랑 다른 점은 우리가 먼슬리 페이먼트를 구하고 여기에 나누기 2 해주면 이게 엑셀레이티드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다 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걸 구하기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어마운트를 구해보세요. 엑셀레이티드 바이위클리 페이먼트를요. 라운드업 해가지고요. 자, 넥스트 하이스트 달러로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엑셀레이트 바이위클리 한 번에 얼마 내는지를 알려면 뭘 구해야 되느냐? 이건 엑셀레이트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바이위클리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죠. 이건 반드시 먼슬리 페이먼트로 구해야 돼요. 먼슬리 페이먼트 나누기 2하면 되니까. 그러면 먼슬리 페이먼트 계산 한번 해보죠. N은 IY는 PV는 PMT는 FOB는 해놓고요. N 20년이죠? 20년 곱하기 1년에 12번 매달 내는 거니까 240 될 거고요. IY는 J2는 4고요. 이거 먼슬리니까 J12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나누기 12 하시면 돼요. 자, PV는 플러스 31만 5천 불이 되고요.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니까요. PMT 물어보는 거고요. FB 당연히 아모타이전 했으니까 제로 되고요. 한번 구해보죠. 자, 240N 넣고 IY 구해볼게요. 아이콘 V 기능 들어가서 놈에 4 넣으시고 CY에 2 넣으시고 이펙티브 구하면 4.04 나오네요. 자, CY에 다시 12 넣으시고 놈 구하면 3.97 나와요. 여기서 곧바로 나누기 12 하세요. 나누기 12는 하면 0.33 나오는데 이 0.33이 진짜 눈에 보이는 0.33 아니죠. 눈으로 0.33 누르신 다음에 IY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이 아이콘 V 기능에서 나온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IY 누르세요.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PV 이제 눌러야죠. 31만 5천 불 PV 누르고 0 FB 누르고 그 다음에 컴퓨터 TMT 하면 마이너스 1903.38이 나와요. 이게 먼슬리인데 여기서 우리 나누기 2만 해주면 된댔죠. 그럼 여기서 그대로 나누기 2 해볼게요. 나누기 2 하면 951.69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라운디드 업 투 더 넥스 하이스 달러로 하래요. 자, 여기로 위로 올려버리면 돼요. 마이너스 952 되죠? 답은 952다 라는 거예요. 자, 좋은 하루 보내세요.